좋습니다. 메뉴는 청국장, 밥, 크림, 까르보나라, 그리고 제육볶음, 베이컨, 소세지, 야채구이, 그리고 밥 집반찬은 깍두기, 까리고추 볶음, 건새우, 오뎅볶음 이렇게 있어요. 와, 반찬도 푸짐하고.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와우, 예술이다. 나 살아가는 사람이 밥 해준 적 있니? 지금 해줬잖아요. 제가 저번에 해줬는데. 좀 보조만 좀 했어요. 보조만. 남편은 무슨 일 놀아요? 백수예요. 살림이에요. 설거지도 하고 택배도 옮기고. 택배 옮긴 거는 집에 있는 거 옮겼다고. 커피숍 안 가고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버거 먹고 집에 가려고요. 어머 진짜 혼자 갔어? 아, 보안이 옛날에요. 그만뒀어. 네. 언제 얘기했었구나, 오빠. 처음에. 내일은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차려주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너 맨날 혼자 있니? 동생이랑 같이 좀 있지. 가족들하고. 아, 동생 있구나. 여동생. 아. 아, 아이고, 좋냐. 중계방송. 지금, BJ 그린님께서 지금 잠시 신천 쪽에, 지금, 밤 분위기를 지금 알려드리고 계십니다. 아, 불고기요? 불고기는 그거 정육점에서 양념 돼 있는 거. 그거. 거의 인스턴트 아니에요, 오빠, 그거는? 응?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김치찌개 뭐 이런 거 다 하잖아. 된장찌개. 된장만 있으면 되고 두부랑 이런 거만 있으면 되니까. 롤드월드 타워에 불꽃 축제 보고 왔어요. 그린님도 펑펑 터지는 소리 들으셨나요? 오. 동생은 친구랑 있고 부모님은 이미 외출하시고 오셔서 집에 계세요. 아. 여동생이 이 12시가 넘었는데 친구랑 있다고? 아, 제육볶음에도 파프리카 들어갔네? 매끔 나왔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제육볶음 사먹어도 이런 맛이 안 나던데? 되게 맛있다. 특이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 무슨 설탕 이런 거 넣었나? 혼자 추웠겠다, 거기서 보려면. 그치. 아주 추운데 집에 있는 게 짱이야. 우리 집이요? 집이 최고예요. 우리 집에 밥 먹는 거 보면 콕 오고 싶다고 난리야. 먹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매일 먹으면 살찌겠다. 어제 라면 먹었다, 나 그래서. 와, 야채 볶음면 이제 먹어야죠.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너무 많아서 한 가지씩 없애고 있었어요. 어디에 손을 댈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여드님이랑 지내보면 어때요? 새로운 매력, 반전 매력 뭐 있냐고? 등이 오빠가 말을 안 해요. 나처럼 밥 차리면은 지금 식당 망해요. 맞아. 재료가 아주. 이렇게 팔면은 남는 거 없을 것 같아.
별거 없어요. 뭐 똑같아, 근데. 동생은 강남에 사는 친구랑 새벽까지 놀고 와. 동생이 몇 살이야? 근데 그리기 동생이면 좀 나이가 좀 별 차이 안 나, 나이가 좀 있지 않나? 그래도 30대일 것 같은데. 플라콘 남다. 와, 까르보나라 먹고 이거 제육을 먹으면 아주 느낌이 딱 가시죠, 오빠. 아주 조합이 잘 맞아. 그때도 내가 이거한테 설명했었거든. 아, 진짜? 와, 너무 잘 맞는데? 이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어른과 아이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밥, 있는 밥상이에요. 아, 맞네. 맞아. 정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요? 응? 이제 좀 오래 봐가지고 정 들었어. 어머, 소시재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르보나 먹어야겠다. 연어이고. 응? 말이 없어지고 지금 밥 먹고 있어가지고. 매진님은 정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조금 되고, 아기님은 노련미가 조금 걱정이고. 노련미? 노련미? 무슨 노련미? 어머, 끼순아! 아우, 저 끼순이 팽갈 많았니? 어, 최강 끼순님 어서오세요. 응? 응? 간만에 또 왔어. 새해에도 처음 왔잖아. 아, 되구나, 끼순님. 12개 고마워요. 우리가 너 혼자 이렇게 존재감 표출하면 독자 발광 어떡해. 다른 분한테 양보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어? 어머, 순순 아빠.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먹어서 이쪽으로 보이니까 안 주는 것 같아. 아, 그러네. 반은 먹었는데. 까르보나라도 많이 없어 보이는데 엄청 많아요, 이것도. 되게 많아. 야채가 반이야.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 제육볶음이 개인적으로는. 산 거 아니지? 직접 한 거지? 이게 난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승승 아빠 잘, 그 안녕 좀 보세요. 어, 아, 잘 자. 승승 아빠. 은근해. 파프리카는 많이 먹어도 되지 않나? 살이 안 찌니까. 살 안 찌죠. 이제 소세지나 바베큐 이런 거 고기를 먹을 때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맞아. 혈류가 안 막혀요. 제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역시 100점 남편. 진짜로. 다 맛있,
이런 거 사 먹으러 가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지. 우리 갈 때 그때 거의 3만 원이었어. 그 양이 그렇게 적은데? 두 배인데 이거는? 근데 파프리카도 살 안 찐다 그랬는데 파프리카를 한 500개 먹으면 살 찌지 않을까? 많이 먹으면? 적당히 먹어야지 그냥. 피망은 그냥 먹어도 맛있어. 와, 은근히 많다. 밥을 안 먹으려고 왔는데 청국장 때문에. 제육볶음 있어서 먹은 건데. 아.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푸파전자겠냐. 저기 화면에서는 많이 안 찌운 것 같아. 엄청 많이 먹었는데. 그래요? 쿠키 보일 줄 알고 있었어요, 쿠키님. 아니야, 식사하고서 좀 소화 좀 시키고 가야죠. 아, 푸파하는 것 같다고 쓰고 있었구나, 내가 말할 때. 내가 또 음식 남기는 꼴을 못 보니까. 음식은 남기면 안 돼. 이게 2인분인가? 스파게티? 응? 2인분? 3인분? 1인분은 아닌 것 같은데. 면이 1인분. 아, 면이 1인분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2인분 같지? 면보다 야채가 두 배야. 아, 그러네. 아우, 천수하게 뭘 살기랑 결혼했는데. 천만 년 그 생각났는데 바람 막 부는데. 그 견뎌지는 까부네. 와, 그때 진짜 엄청 추웠지. 능력자라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왜? 내가 32인데 전 35. 아, 35이라니까 좀 그렇다. 너무 많아 보인다. 아, 적응 안 돼. 많이 하신다고요? 내 애기 여기 있어요. 나. 우리 애기 안 봤구나? 우리 애기 여기 딸내미 있어요. 우리 딸. 이쁘죠? 우리 딸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좋아서. 완전 인형이야. 다시? 어? 어 말했어. 어. 사랑해 이러고 말한 것 같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모찌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한 거구나. 뽀뽀. 모찌야. 뽀뽀. 모찌 뽀뽀. 왜 엄마랑 뽀뽀를 안 해? 뽀뽀. 청국장 냄새 나서 그런가? 뽀뽀. 외면을 참 잘해, 애가. 내가 입술 주지 말라 그랬거든. 입술 주면 다 준 거라고 하니까는 입술을 다 빨면 피해. 그리고 강아지들이 사람 정면을 못 봐. 원래. 다시 해볼까? 짠! 엄마 봐봐. 정면을 못 봐. 엄마 봐봐. 괜찮네. 맞지?
있지야, 엄마 가봐. 왜 정면을 못 보는지는 난 모르겠지. 자. 있지야. 있지. 얘 또 딴 데 보고 그래. 너무 딴 데 본다. 응? 근데 크크를 씌운 건 뭐예요, 근데? 할 게 없어서? 아니. 다음으로만 썼지? 안 돼, 먹으면. 크크족님이라고 하시면 돼요, 크크족. 아, 예전에 여자님 시사방송 할 때 참을 수도 없는 진지함에 아, 제 아이디라도 부르면서 크크 하시라고. 아, 진짜요? 나 시사방송 할 때 그때도 봤었구나. 아, 뜻이 있었네. 율러브미님. 아, 크크님은 다른 방 가서 눈팅만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아, 잘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어그로가 팬이 있다고 딴 방 가서 어그 끌고 이간질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막 보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나 누군지도 몰라. 나는 그걸 근데 누가 사면은 걔 팬님만 달려있으면 걔 팬 아니야? 하면서 날 씹었어 이것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기도 했었는데. 맞아. 그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말 잘하는 애들 말은 별로 안 믿어요. 뭐라고 해야 치킨 먹는 느낌? 아, 치킨 먹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 딱딱하니까? 눈팅 안 해도 어그로만 안 떨면 되지 않나요? 근데 또 이제 크크님은 또 이제 그만큼 조심스러워서 채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눈팅만 하시고.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눈팅만 했대. 같이 계셨을 것 같아, 크크님하고. 맞죠? 정갈이 맛있었구나. 그러면은 금진이형 컨텐츠 나왔다. 정갈 빨리 먹게 돼요. 혐오 음식 잘 드시네. 혐오 음식. 그러니까 무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좀 남들이 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 좀 징그러운 음식. 좀 꺼려하는 거죠. 지렁이 튀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누에꼬치 막 이런 거. 단백질. 번데기 채썰어갖고 한 입에 먹고 이런 거. 와우. 번데기 못 먹거든. 아, 그 통에 있는 거? 캔에 있는 거? 안 먹어. 아, 안 먹어? 내가 옛날에 번데기 먹었었어. 왜 안 먹어? 아, 맛있다 하면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생물 시간을 배우잖아 이제. 그 번데기가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가 이게 나방이 되고 그랬는데 그게 연상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제 안 먹는 거야. 아, 딱 그때부터 딱 거부감이 들었네. 그런 형체의 과정을 보면 못 먹어요. 완전히 단백질인데. 옛날에 여수 갔을 때 동충하초가 있어가지고, 나 동충하초가 무슨, 난 무슨 풀 목 같은 건지 알고. 아. 막 먹으려고 딱 했는데 무슨 꿀벌처럼. 그 벌집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몸에 그렇게 좋은 거래매 하면서 먹고 있는데 다시 해보니 번데기인 거야. 와, 뭐 안 먹겠다. 계란은 잘 먹어요. 계란은 괜찮죠. 근데 번데기 못 먹는 분들 은근히 많아. 못 먹을 건 없는데 그냥 보기가 좀 그래서 좀 안 먹는 거지. 꼭 먹고 나면 맛있다고 하더라고 거의. 네, 아무래도 좀 길거리에서 파니까 비위생적이죠. 이제 또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또 먹을 건 없고. 이거만 먹으면 되지 뭐. 맞아, 너무 많이 안 먹으면 되지. 아, 배불러요. 아, 그래서 쉬고 안 먹고 있던 거구나. 먹고 있는 속에. 나 쉬고 있는 줄 알았어. 몸에 좋으면 다 먹는다고. 아, 맞아요, 맞아. 곰뱅이가 몸에 좋아, 막 이러면 또 먹을걸? 사람들이. 그런 심리 있더라. 근데. 맞아.
야채 많이 먹는 게 제일 몸에 좋아요. 야채. 그러니까 꽤 고마워요. 존재감 또 나타날 때 됐지 또. 응? 진짜 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널 사랑해. 이렇게 큰 존재감. 땡큐.